우리 다시 바라봄,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에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했는데요. 현장 소식 정은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5일 성남 오페라 하우스 제19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1개 시군구 사회복지사들이 1,8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개선원과 함께 31개 시군구 지회 기수행렬로 전국 최대 규모의 협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협회장 취임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행복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상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낸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 이어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복지사를 위한 시상식을 진행해 동료 복지사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노동환경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 공정한 임금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순서로 국회 대표 발의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이루어낸 신상진 현 성남시장을 경기도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에 위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분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든 또 사회가 국가가 인정하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의 그런 역할은 제가 최대한 하여튼 높이 이렇게 받들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대상자들이 행복하다는 당연한 사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경기도가 되길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